그래서 내 집착이 어떻게 돼? 누가 내리는 거지. 내 한이 어떻게 돼? 누가 내리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간하고 영혼 신하고 정확하게 바르게 지금 분별해야지만 신들을 내가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들이 지금 나한테 왜 와 있는 거예요? 멘토의 사회 인성 교육 받으려고. 아닌데 신들은요 점치는 재주도 가지고 있고 사람 나서는 재주도 가져오고요 오만 재주를 다 가져오는데요. 신들이 재주를 가져온다는 것은 내 옆에 올 수 있는 자기가 만들어주는 거고 내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내를 도와준 게 아니고 내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너가 지금 멘토를 만나서 사회 인성 교육을 지금 받고 있지 않냐. 인성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 인성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영혼 신이 어떻게 돼? 집착이 녹아내리고 한이 전부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전부 다 조상의 한을 풀으라면서요. 조상의 얼을 빛내라면서. 그 조상의 얼을 빛내는 게 바로 뭐예요? 조상도 전부 다 공부를 해가 전부 다 어떻게 한을 다 풀어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사회에 존경받는 일을 해서 전부 다 한을 풀어줄 수도 있고 나와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돼? 내 공부하면 전부 다 들어야 안 들어요. 전부 다 신들이. 신께서 다 듣고 있거든. 공부를 다 하면서 뭐냐면 아, 저 이해된 진량을 내가 받아먹다 보니까 내 집착이 전부 다 풀리는구나. 그럼 영혼신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집착이 다 풀리게 되면요 내 영혼신이 맑고 가벼워져 가지고 큰 신이 되는 거지. 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은 뭐냐면 집착이 다 무게이기 때문에 한의 무게이기 때문에 멀리 못 가는 거지. 신이 집착과 하나가 다 떨궈버리면요 마음대로 전부 다 자유로운 신이 돼 가지고 어디든지 전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시 공간이 없다. 근데 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집착과 한이 있어가지고 그 중력의 힘, 땡기는 힘 때문에 내가 저 친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못하는 거라. 큰 신이 돼서 원력을 받아와야 되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집착에 딱 묶여있다. 한에 딱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들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인성교육인데 조상신들은 뭐냐면 지식을 아무리 인성교육을 받더라도 내 영혼이 축적돼야 안 돼요. 축적이 안 된다. 그냥 관통한다. 그냥 뚫고 지나간다. 그래서 이거 원리를 알게 되면요. 아, 자연이 하나님이 좀 더 인간의 육신을 줬을 때 인간의 육신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엄청나게 관리를 잘해서, 그지, 어떻게 돼? 잘 보존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내가 뭐 하는 게 전부 다 내 영혼을 전부 다 성장 발전하는데 내 영혼의 신량을 끌어올리는데 전부 다 어떻게 돼? 방편으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봐,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연장이라. 이게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육신 몸이라 하거든. 그럼 몸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하죠.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내 영혼에 쌓이는 원리 같다. 오늘 내가 공부를 좀 시켰는데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아 공부는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아 이해된 보물 같다. 매도님이 살아오고 계시니까 어떻게 진리로 교육을 내가 내려받으면 3단계를 정확하게 거쳐가지고 1단계에서는 절대 내가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구나. 왜? 내 육체에서 어떻게 돼?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분별해서 좀 이해하고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이해하게끔 만들려고 지금 딱 저장을 시키면서 안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세포가. 그러다가 이제 보물 계속해서 깨끗이 내려받다 보니까 질량이 꽉 차니까 되게 돼. 70분 딱 차면은 마음에 이제 관통해서 쫙하게 내 영혼에 스며드는 거지. 정말 좀 많은 게 증기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아까 전에 이제 탁 물었을 때 제가 답변을 못 한다고 할까요? 맹신과 그 다음에 깨끗하게 흡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완전히 다른데 그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게 맞는지 참 약간 헷갈리거든요. 맹신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그 부분인데 맹신도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는 그거하고 그냥 깨끗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뭔가 용어의 차이는 분명히 다른데 그리고 안 맞잖아. 맹신은 하면 안 되는 건 맞죠. 맹신은 뭐냐면 내가 모르면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예를 쓰는 거 억지로 노력하는 거고 예. 깨끗한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원리를 알다 보니까 아 이렇게 전부 다 법을 장착하는구나 교육을 이렇게 내려받는구나 이런 거지. 맹신은 뭐냐면 기독교에 갔는데 하나님 이렇다고 예수님 이렇다고 어떻게 돼? 믿으려고 엄청나게 예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맹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을 갖다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나는 하나님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예수 보러 간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가까워 미축 환장이기 때문에 목사님 보러 간 거지. 사실은 목사님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보러 갔는데 내가 깎아방을 조금 풀어주니까 내가 목사님 또 뭐냐면 또 맹신한 거죠, 맹신. 그러니까 믿으려고 엄청난 노력한 거야. 왜? 나한테 뭐가 성물 주니까. 내 어려움을 조금 풀어주니까. 과거에 그랬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목사 찾아가고 수님 찾아가는 이유가 맹신할 수밖에 없는 게 나한테 좀 어때 어려움을 좀 풀어주니까 내가 그냥 맹신하고 가는 거야. 이걸 억지로 가는 거지. 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억지로 깨끗한 것을. 그렇죠. 깨끗한 것은 뭐냐면 알고 하는 거거든. 알아야지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네. 어떻게 억지로 하는데 그걸 깨끗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식한테 막 성내고 짜증내고 내 방법도 안 된다고 혼을 내놓고 내가 앉아 자주 해서 그래도 멘토 인스 강의 들어야지.
아니, 자세히 딱 들으면 어떻게 돼? 이거는 그냥 맹신하는 거고, 내가 억지로 지금 하는 거고, 내가 욕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너지 뭐라냐면요, 에이구, 이놈아. 작동을 안 해요. 마음에너지 작동하려면 절대 40% 50%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작동조차 해. 좀 웅, 요렇게. 그래야지만 이거 반응을 하는데, 그럼 내 지식이 실력이 완전히 깨끗해가지고, 그죠? 내가 그러니까 한 70% 차이지만이 마음에너지가 딱 작동하는데, 40% 50% 가지고 이제 가동만 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저거, 물 끓려고, 저 콘서트 꺼내서 물 사서 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계속해서 벌벌 깨끗하게 내려받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 70% 내 안에서 육신에서 어떻게 이해 안 돼요? 이해 된 거예요. 왜? 육신도 지금 깨끗하게 물려받은 거거든. 그럼 안에서 세포도 작용하고, 오감도 작용하고, 두뇌가 작용해가지고, 야,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되고 분별됐다. 그럼 70%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바로 탁 전달되죠. 바로 자동으로. 그럼 만약에 마음이 이제, 오! 받다 내가 70% 받아갔다 딱 자연에 딱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영혼에 딱 오는데 엄청나게 이 3단계가 빠르게 일어나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강의 듣는 사람은 그 니 말아 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연의 원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인간을 쫙 설명해 주는 게 1단계 이 안에 내 영혼 신이 있고 2단계 마음 에너지라 분명히 있고 2차 에너지 3단계 뭐였어요? 육신이 있는 거예요. 육신이 바로 뭐냐면 천지의 에너지를 만든 물질 에너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다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찾을 필요가 없고 네 육신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쫙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 육신 애가 나왔을 때 뭐 들어왔다? 영혼신이 들어왔다잖아요. 그러면은 영혼신은 내가 낳은 거예요? 아니면 부모 낳은 거예요? 아무도 낳은 게 아니라 육신은 지금 누가 낳은 거예요? 육신은 그냥 하나님이 작용해서 그죠? 오이도 하나 먹고 가지도 먹고 저 사과도 먹고 해가지고 저 뭐 고기도 좀 씹어 먹고 해가지고 이 육신을 갖다 되겠는데 네 배를 빌려가지고 아이를 갖다 전부 다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은 누가 작업한 거예요? 니는 열심히 먹으면 빨리 쟤밖에 없어. 배를 빌려주시면 쟤 그것밖에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작용해야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자연의 일부러 전부 다 네가 그 동물 육신을 생산한 거지 네가 한 것은 뭐냐면 만난 거 먹어가면서 어떻게 태교 음악 들어가면서 어떻게 좀 안정을 취해가면서 얘가 건강이 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내 자식이 아니고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 왜? 하나님하고 나와서 노력해서 뭐냐면 세상에 있는 어떻게 걸작판을 만들었거든. 그게 바로 동물 육신이에요. 근데 동물 육신이 그냥 동물 육신이 아니잖아요. 왜? 영혼 신이 나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될 연장이기 때문에 이 연장은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왜 동물 육신이 필요한지 지식을 담고 지식을 담을 수 있으려면 내가 육신이 있어야지만 지식을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에너지 있어야지만 전부 다 지식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단계를 만들어가지고 네 영혼이 전부 다 성장 발전하고 전부 이 세상에 온 거지 신이 인간으로 왔어요. 신이 인간은 왜 왔어요? 돈 벌어서 열심히 먹고 살러 온 거예요? 지금 며칠 살라고? 이제 원리가 설명되죠. 하나님 그러려고 네 육신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마음의 에너지까지 만들어가면서 전부 다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네 영혼이 전부 다 성장 발전해서 나중에 전부 다 원시 반본해가지고 전부 다 아버지 곁으로 오라고 전부 다 만들어놓은 환경이지 이 지구촌의 모든 환경들은 전부 다 임시 방편으로 존재하는 거고 언제까지 우리가 전부 다 영혼의 신령을 좋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가벼워지고 전부 다 어떻게 신들이 대자연의 고향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원시 반본하도록 전부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전부 다 모르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직장 다니면 돈 벌어서 먹고 살아가지고 취향생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아니 돈 벌어가지고 빌딩 몇 채 사놓으면 된다? 노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온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그 말이 중요한데 육신이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알지만은 네 육신이 왜 지금 네한테 필요한 건지 정확히 이해시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역사상. 그죠? 그래서 육신은 보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하는 것을 전부 다 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지식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축적되는 원리를 내가 설명해 드렸죠. 그죠? 그죠? 어디 사회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내 강의 듣는 데 들어올까요? 자연이 뭐라 하냐면 에나 이놈아. 그래가지고 마음의 에너지가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불평불만한 사람은 멈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불평불만한 사람은 절대 마음 에너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영혼의 실력이 팽창할 수 없어요. 지식이 안 쌓여. 실력이 안 좋아져. 그래서 실력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환경 갖다 내가 소화 처리를 못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를 알고 불평불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짜증내고 썩내고 내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너는 성장이 발전이 멈춰버려요. 왜? 지식이 내 영혼 축적이 안 되거든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강의 들으려도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지 소리는 들어와도 내 육신에서 머물다 나중에 소멸해버리지 절대 마음 에너지를 관통할 수가 없다. 그 마음 에너지를 관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도 지식이 쌓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나한테 아까 직장으로 돌아왔어요. 직장이 주어진 환경이 전부 다 뭐예요? 사회 학교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성장하는 내 사회 학교거든. 내가 여기서 내 성장 발전 한번 된 거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다음에 주어진 환경이 있으면 이것도 임시방편으로 내가 또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하는데 실전 공부하라고 주어진 환경이니까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성장하면 된 거지. 이게 다 아니에요. 그럼 직장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곳이에요? 월급 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동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겠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영혼의 성장 발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으면 된다. 왜? 이 지구촌 존재하는 모든 것 전부 다 뭐냐면 사회 학교다. 학교라는 거죠. 임시 방편으로 전부 다 존재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우리가 영혼의 질량을 채워서 내가 전부 다 대우주 원시 방문할 때까지 전부 다 이해되죠? 우리 전부 다 마지막 시간 살아왔잖아요. 이제 살아봐야 몇십 년 아니에요? 멋지게 내 인생 살다가 전부 다 천상으로 가면 되는 사람들이라. 근데 뭘 더 욕심 넓겠나요? 그죠? 그게 다예요. 좀 이해되나요? 예.